것도 희소식이 있어요. 네. 왜냐면 내가 원치 않아도 어쨌건 내 몸에 염증이 쌓였잖아요. 그럼 이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. 네. 우리가 오늘 이제 데커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관절에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관절염, 염증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데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전반적인 이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이제 염증을 매게 하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. 요거를 좀 억제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히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이 전신에 퍼져나갈 수 있는 증폭 염증을 76.9% 줄여줬다, 억제해줬다라고 하니까요. 좀 덜 걱정을 하셔도 되겠죠, 데커신이면.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좀 그 위로가 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무릎, 허리뿐만 아니라 턱관절도 앓고 계실 정도로 여러 관절, 네, 염을 앓고 계시는데 이 관절 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 질환까지도 좀 억제가 된다는 거잖아요. 기본적으로 데커신이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꼽히는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을 감소시켜서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쉽게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, 그렇지. 예, 나와야 돼요. 그림을 또 한번 예,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무리가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혀 모르겠어요. 이번 건 너무 어렵네요. 네, 그걸 뭔지 모르겠어요. 꼬리가 포인트네요. 네, 꼬리가 포인트. 아, 해마, 해마. 해마, 해마. 바다 말 있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뇌에도 해마가 있거든요. 그래서 대뇌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해마인데 우리 기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해마 조직을 결과적으로 손상시키는 효소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효소인데 뭐 네. 이 데커신이라는 성분이 이 효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상추나 깻잎 말고 이 당귀로 먹어야겠어요. 네, 당귀쌈. 아무래도 좀 특정 성분을 추출을 한 거다 보니까 특이 체질이라거나 내가 알러지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.